안녕하세요. 달갱 코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또 대성 달게 나와서 촬영을 하고 제 자리에 있는 아이들 한 번씩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예쁜 아이들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새로 손잡은 아이도 있답니다. 이 아이 새로 손잡은 아이랍니다. 젤리 연니즈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를 성장 과정을 여러 번 보여드렸었죠. 이런 모습. 여기에서 한 번 더 성장을 하면서 이 아이들은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블럭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성장 과정을 여러 번 보여드렸었죠. 두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 이렇게 또 대성다육 사장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젤리 연니즈라는 아이예요. 젤리자가 들어가면 나중에 굳혀지면서는 안에 다 젤리 형식으로 이렇게 뭉쳐지는 거죠. 이렇게 예쁜 아이 제니 연니즈. 요즘은 제니 연니즈도 좀 착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톤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아이 제니 연니즈 이렇게 성장을 한답니다. 하엽 정리는 언제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물 먹어서 하엽이 확실하게 더 표시가 나네요. 이 아이들 이제 이 아이도 스타보스 새끔인데, 이 아이는 항상 새끔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새끔이라고 하니까 새끔이라고 이렇게 이름표가 있는 거지, 이 아이가 새끔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이랍니다. 이 청옥도 어느 세월에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물이 들어서 이 아이들 이렇게 다 부러졌죠. 아이고, 분갈이 할 때 너무 힘들어 갖고 다 부러지고 이 다 떨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분갈이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아이는. 이렇게 어느 세월에 자리 잡아서 물이 들었답니다. 수염 백금 물 먹어서 이제 나올까요? 이 아이는 조금 어디가 아픈 듯 단단해요. 근데 어디가 조금 아픈 듯 그런 색감인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어디가 아픈 듯 창백한 그런 느낌인데요. 단단해요. 이렇게 흔들림은 없어요. 일단은요. 철화로, 이 아이는 철화로 엮여졌는데, 이 아이도 철화로 엮여질라나 봐요. 이런 모습이네요. 이 아이도 보면은 블루 마운틴인데요. 블루 마운틴이 여기 대성에 있는 아이는 아주 작아요. 그리고 노랗게 주황색으로 뭉쳐져 있어요. 정말 작은 아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아이를 제가 분갈이 했을 때 이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조그만 아이거든요. 근데 배합토에 따라서 제가 이 배합토를 바꿨거든요. 이 대성 배합토가 아니라 엄청난 배합토 커라로 바꿔서 분갈이를 했더니 이렇게 커졌어요. 정말 커졌어요. 색감은 다 빠지고 엄청나게 커졌어요. 지금 이게 하엽이 져서 그렇죠. 이보다도 더 컸거든요. 확실히 커라는 잘 다육이를 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합토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놓았는데도 배합토가 달라가지고 이 아이가 엄청나게 컸어요. 여기 같이 있는 아이 보면은 아직도 그 모습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사올 때 그 모습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정말 많이 컸어요. 이 아이가 이제 굳혀지면은 입장수가 더 많아서 또 예쁘게도 굳혀지겠죠. 정말 이 아이를 보고서는 정말 배합토에 따라서 정말 많이 커지는구나. 커라를 한번 보니까는 커라 정말 인기 많았거든요. 저도 여기에서 아마도 이런 아이 똑같이 분갈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커라로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컸을 수도 있어요. 몇 가지는 커라로 여기에 보면은 제가 분갈이를 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커라로 그 배합토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커라로 분갈이 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커라로 분갈이를 해서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이트 샴페인도 커라로 똑같이 분갈이를 다 한 아이들인데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지금 이게 하엽이 져서 조금 작아 보이죠? 확실히 그 배합토 커라는 이름에 걸맞게 크더라고요. 정말 많이 컸어요.
이렇게 이제 굳혀지면 되겠죠. 레드 샴페인도 커라로 분갈이를 했던 아이인데 정말 많이 크더라고요. 정말 크더라고요. 이렇게 큰 아이들 배합도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진다는 거를 알았어요. 정말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아이는 정말 6개 있는 커팅된 아이로 제가 이 아이를 구입을 했거든요. 입장 6개 달린 아이를 구입을 했었는데 방울복랑금은 여기 옆에 같이 있다가 갔어요. 여름에 갔고 이 아이는 원종은 조금 이렇게 성장이 조금 편안하니까 이 아이는 남아져 있는데 이 아이도 분갈이를 조금 해주면 좋은데 일답니다. 저렇게 큰 아이 꽃대가 올라왔네요. 꽃대를 또 좀 더 있다 잘라줘야 되겠어요. 저 아이는 커팅을 안 하고 그냥 저렇게 크게 키우기 위해서 그냥 놓은 아이고요. 차밍도 보여드렸죠. 차밍도 이렇게 빗물을 먹고 물을 먹고 있어서 이렇게 예뻐요. 어우 너무 예쁘죠. 빵빵합니다. 샤넬 핑크도 물 먹으니까 더 훨씬 예쁘네요. 이 아이들이 물을 먹고 있어서 더 예뻐지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답니다. 아유 이 아이 너무 예쁘죠. 라즈아가 요즘 이런 아이들이 안 나와요. 처음에 나올 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2년 넘은 아이들은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분갈이가 늦었죠. 이런 아이들 늦어서 가을쯤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해줄 아이도 있고 조금 더 이따가 해줄 아이들도 있어요. 마커스 좀 보세요. 무슨 마커스가 어우 꽃이 저렇게 많이 꽃대가 올라왔네요. 페리도트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 있고요. 뒤에 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찍어 보는데요. 이 아이도 합식한 아이인데 뭐 아직 분갈이는 하지는 않았어요. 치와와 엔시스 금이에요. 이 금들을 여기다 합식을 해놨는데 아주 단단하게 세상에 너무 단단하게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네요. 꽃대는 잘라줘야 되겠죠. 이렇게 너무 예쁘죠 아이들.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쁘게 자리하고 있답니다. 물 먹고 조금 어두워서 이렇게 색깔이 더 선명한 것 같아요. 논 에반스 철화 이렇게 생얼도 있으면서 철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얼하고 같이 있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 표시가 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또 고수님들도 이 철화하고 생얼 있는 거를 조금 추천을 더 해주시더라고요. 미니벨 금도 이렇게 뒤쪽에 와서 보니까 예쁘죠. 이렇게 색감이 저는 이 색감이 참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도 뒤에 와서 오랜만에 보네요. 원종 복랑금이에요. 이 아이들도 이제 몸값이 거해졌, 이 아이 살 때만 해도 몸값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가격 내렸죠. 이런 아이들 원종 복랑금이에요. 이렇게 커팅은 하지는 않고 이렇게 통으로 키우고 있답니다. 예쁘죠. 제스타 볼게요. 제스타가 지금 세포트 합식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예뻐졌어요. 제스타 좀 보세요. 너무 예뻐졌죠. 지금 세포트를 합식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자리 잡고 자라면서 이 빈 공간들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합식할 때 이 아이들이 이 신입이라 입장들이 컸거든요. 노제트가 이렇게 좀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렇게 작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죠. 이렇게 모아서 심어 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맨날 말만 하고 끝나요. 말만 하고 끝나요. 올해는 늦었고요. 가을에나 봐야 될 것 같아요. 퍼플 딜라이트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다가 여름에도 이제 물이 빠지고 이 아이들 퍼플 딜라이트도 물 들면 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예쁘죠. 퍼플 딜라이트도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입장 떨어지면 이렇게 입장이 이 아이들은 잘 떨어져서 택배를 못 보내잖아요. 그듯이 입장이 떨어져서 이렇게 또 입구지가 자동으로 되어서 또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마커스가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꽃대를 다 잘라주고 가야 되겠어요. 노제트도 이렇게 크지도 않은데 이 아이가 꽃대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노제트가 더 작아지겠어요. 꽃대가 아주 무슨
유채밭 같아요, 유채밭. 이게 완전히 꽃이 피면은 유채밭 같을 것 같아요. 끝. 마커스는 이렇게 다 꽃대를 잘라줬어요. 어휴, 세상에. 무슨 이렇게 마커스가 꽃대가 많이 올라온대요. 다 잘라줬어요. 이 페리도트도 이 꽃대도 잘라줘야 되겠죠? 페리도트도 꽃대를 다 잘라주고요. 제가 꽃대를 못 보면 여기도 사장님이 또다 잘라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또 봤으니까 다 잘랐어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너무 예뻐졌죠? 제스타. 제가 좋아하는 제스타. 이렇게 누런 잎이 안 떨어지네요. 이렇게 제스타 너무 예뻐졌어요. 집에 갖고 가고 싶네요. 갖고 가다가 또 집에 가서 물을 빵빵하게 주다가 또 갑니다. 제스타, 아, 이렇게 모아지면 더 예쁘겠어요.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심어놓으면 좋겠어요. 아, 예쁘네요.